시스터 키친의 이미경입니다. 오늘은 딱 보니까 이제 새우 좋아하시는 분들은 입가에 미소가 활짝 지어질 것 같은데요. 오늘 새우하고 채소하고 볶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. 집에서 진짜 만만하게 할 수 있는 볶음이라고 보시면 돼요. 자, 일단 새우는요, 이렇게 꼬리가 달려있는 새우가 있고요. 꼬리가 없는 새우가 있는데, 일반적으로 꼬리가 달려있는 새우들, 좀 큰 새우들, 꼬리가 많이 달려있는 편이고요. 새우는 익으면은요, 이거에 한 반 정도 줄어든다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보통 새우를 사실 때는 새우가 그 한 봉지 안에 몇 마리가 들었느냐, 그걸 보시고, 아, 이 새우는 좀 크구나, 이 새우는 좀 작구나, 이렇게 알아보시는 방법이 있어요. 저는 그냥 이렇게 냉동된 새우, 꼬리가 있는 좀 큼직한 새우를 준비해서, 요즘 이렇게 손질도 다 돼 있어요. 원래 이쪽 뒤쪽에 이게 내장이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. 그리고 내장이 새우가 크면 클수록 모래 씹히는 것처럼 씹혀요. 그래서 예전에는 뭐 이거를 이쑤시개로 뭐 이렇게 집어 넣어서 빼세요 뭐 이렇게 다 했는데, 요즘 참 편리한 세상이에요. 우리 가정 간편식 하기 딱 좋게 이렇게 내장도 다 제거가 돼 있습니다. 그리고 아주 작은 새우 있죠? 이런 거 내장 안 빼셔도 괜찮아요. 준비해 주시도록 하시고, 채소 볶음이니까 그냥 집에 있는 채소들 좀 준비하세요. 저는 오늘 양파 빠질 수 없죠. 그래서 양파 그냥 일정한 두께로 좀 썰어 주시고요. 오늘은 양배추 좀 준비했는데, 이제 양배추가 여기저기 들어가서 아삭한 맛을 내니까 좋기는 한데, 양배추의 또 장점이자 단점은요,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 저런 해산물 볶음이랑 했을 때 수분이 너무 많이 생겨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분이 너무 많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적당히 드셔야 돼요. 일정한 두께로 이렇게 썰어 주시다가 보니까 길이가 너무 길어요. 그러면 반으로 자르기 좀 그러니까 옆으로 다시 이렇게 해서 일정한 두께로 썰어 주세요. 그래서 피망도 좀 채를 썰어 보는데 그냥 어슷어슷하게 썰어서 일정한 두께로 좀 썰어 주세요. 이런 볶음류는 약간 매콤한 것도 좋아요. 그냥 고추 기름 준비하셔도 되고요. 아니 혹시라도 집에 이런 우리 베트남 고추라고 그러죠, 뭐 이런 것들 있으면 이런 거 두세 개 정도 준비하셔도 괜찮아요. 왜냐면 볶고 이거 빼버리면 되거든요. 저는 있으니까 넣어보도록 할게요. 자, 후라이팬 달궈주시고요. 기름은 선호하는 기름 어느 거나 좋아요. 아무래도 이게 볶음이다 보니까 기름을 너무 아끼지 마세요. 양파를 좀 넣고 먼저 볶아주시게 되면요, 온도가 적당히 아래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마늘을 넣어도요 타지가 않아요. 같이 볶아주세요. 자신 없는 분들은. 자, 이렇게 볶아주시면서, 나는 매운맛 좋아해서 고추를 좀 준비했어요. 그럼 너무 잘게 부스러뜨리지 마시고 그냥 드세요. 커야지 빼기가 쉽잖아요. 너무 자잘구리하게 하면 그거 씹어 먹으면 굉장히 매운맛이 날 수가 있으니까 그냥 큼직하게 넣어보도록 할게요. 자, 이렇게 해서 볶아주다가 여기에 조금 단단한 양배추를 좀 넣어서 같이 볶아주세요. 가장 쉬운 볶음 요리예요. 순서대로 차근차근 넣어주세요. 그래야 물이 안 생깁니다. 이게 물 안 생겼죠? 새우는 이렇게 휠대로 휘었어요. 보시면 이제 더는 아니겠죠? 이건 다 익은 거예요. 새우는 사실. 자, 이렇게 되면 여기에 제일 맛내기 쉬운 게 이 굴소스예요. 굴소스로 간을 하시고, 혹시라도 집에 굴소스 없다 하시면 간장, 소금 섞어서 같이 하시면 돼요. 자, 굴소스로 간 해주시고, 어느 정도 간이 됐다, 그래서 볶아졌다, 그러면 피망 제일 마지막에 넣어주시고, 여러분들은 혹시라도 집에서 볶았더니 물이 막 헝건하게 생겼어요. 그러실 때는 녹말가루를 물에 약간만 타가지고요, 여기다 넣고 볶아주세요. 그러면 그 전분이 걸쭉하게 풀리면서 물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중국 요리 느낌이 무신무신 나게 되겠죠. 자, 이렇게 준비가 되면은요, 굴소스 조금만 넣어서 간이 좀 부족하다 싶으시면 소금 간 조금 더 하시고요. 자, 그다음에 후추는 기본적으로 좀 넣어주시면 좋겠죠. 그래서 후추도 좀 넣어주세요. 그래서 이 볶음은 뭐 어려울 거 하나도 없지만 집에서 볶음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그냥 간단하게 볶아봤습니다.